뭐 오늘에서 떠오르는 말이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만나고 또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죠? 또 끝이 있으면 또 시작이 있고 유시유종 뭐 이런 그죠? 또는 회자정리 등등의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간 저한테 말고 각자한테 박수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혹서길은 아니지만 그래서 점점 좀 더워지려고 할 처음에 종강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 한참 더울 때는 그죠? 바깥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그죠? 특히 오늘은 마지막 종강을 축하하듯이 날씨가 엊그제는 비가 오고 그냥 그다음에 어제는 좀 흐리다가 오늘은 거의 하늘이 아주 높아 보이는 거죠. 저도 아침에 이제 장경궁에 갔다 와서 사진을 찍었더니 하늘 색깔이 그렇게 파랄 수가. 장경궁이 제 정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아주 부자입니다. 실제로 부자시잖아요. 네,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저 그런 정원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 잘, 뭐 제가 다 공개를 했는데도 잘 안 오더라고요. 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회 대신 65세 이상은 또 무료라고 제가 특별히 또 24세까지도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 초년생까지는 무료이고 65세 이후부터는 또 무료. 제가 무료로 개방했는데도 또 뭐 안 오시는데 어쩔 수는 없고 하여간 그리 큰 정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늘 가까이 한 10분 이내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좋습니다. 여의도도 좋고 뭐 다 각자 대만에 한두 달 살 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8월달에 제가 갔었는데 이 더운데 어떻게 사나 그저 매일 낮 온도가 한 40도 가까이 육박하니까 또 땀도 뭐 습도가 높아가지고 땀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사는데 대개 1km 안에마다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늦게 자는 것 같은데 밤 되면 아무래도 기온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공원에 나와서 뭐 공차기도 하고 산보도 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씻고 또 자면 또 잠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오래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면 큰 공원이야 좀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산책하거나 좀 이럴 수 있는 것들은 주위에 있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고 여름에 도서관 있는 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가면 또 그런 데 가면 에어컨 시설이 빵빵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더울 때 가면 그죠? 좀 해 떨어질 때 오면 하루가 또 잘 가지 않습니까? 가면 또 눈 요기할 것도 많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설들은 앞으로 많이 지어지고 그래서 삶이 좀 더 그죠? 풍부하고 풍요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시간 정도로 저 명청대 체계적인 저작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 저자가 전체적으로 이 책을 서술하면서 강조해오자고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체계적인 저작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제 서원에서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양에는 미학이 있는데 반해서 중국에는 이제 근대에 미학이라는 하나의 교과목이 개설되고 연구되는 그런 역사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미학 또는 특정한 미학 장르에 대해서 체계적인 저작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면 이제 그런 저작이 드물기 때문에 미학이 이론으로서 정립되기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각 시대, 송, 원, 뭐 당, 한당 이렇게 나눌 때 그 시대마다 있었던 체계적인 저작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명청 시대는 어떤 체계적인 저작이 있는지 그죠?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책을 볼 때 이제 깜짝 놀라는 게 가끔 우리가 이제 그 EBS에서 여러 그 전문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거나 전문적인 책도 많이 소개를 하는데
동양과 관련해서는 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있지 않은 게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개성이라는 분의 원야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원은 원림이고 야는 설계조성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뭐 전원이라든지 조경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이런 책도 그러니까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궁금, 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저런 게 있었나 생각하지만 관심을 가져보면 이런 조경에 대한 데도 일찍부터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정원의 바탕을 두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요. 구조는 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책에 내 책에 보면 이제 목차 소개가 819조에서 818에서 19조 뭐 헝조란 원설 총론이 있고 뭐 상지 땅을 살피는 거 입기 기초를 다지는 거 오구 장절 난간 문장 뭐 장원 포지 철산 선석 차경 등등 이런 여러 챕터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책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 특징은 이제 조경인데 챕터에는 보면 그 식물이라든지 꽃을 가꾸는 한 독립된 챕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조경하면 당연히 이제 식물이라고 하는 게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차로만 보면 이 원야라고 하는 책이 오늘날 조경에 어울릴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차만 보면 좀 아쉬움이 느껴질 정도로 식물이라든지 꽃 가꾸기에 대한 챕터가 없어요.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설명하고 있처럼 화목, 꽃이라든지 나무를 심는 거와 관련되는 거, 가꾸는 거에 대한 별도의 항목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챕터 곳곳에 그 조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이라든지 이런 배치를 이거는 나무 물길이죠. 그죠? 물길이라고 하는 게 저 궁에 가면 반드시 물길에는 낙차가 있죠. 그죠? 낙차가 있으면 여러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소리가 나요. 낙차가 있으면 소리가 나요. 소리가 있고 또 낙차가 있으면 고이지가 않고 흘러가요.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이 창경궁에 통명전 가보셨나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작은 연못이 있어요. 왜 연못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방음 효과가 없을 때인데 건축물에 지금 이제 방음 효과가 있잖아요. 여기 물이 떨어지면 안에 사는 이야기가 밖으로 흘러나오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요즘 또 절에 사찰에 가면 마당에 뭘 깔아요? 안 가보셨나? 가보셨을 텐데. 네, 가봤는데 하늘만 쳐다봐가지고 아니 어떤 엘레멘트만 생겨서 별로 건물이 아니에요. 절에 절에 작은 돌을 깔았어요. 네, 네. 밟으면 뭐가 나요? 소리가 나는 누가 온다라고 하는 특히 밤에 낮이야 뭐 이렇게 보이니까 누가 와도 그래도 이게 방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배수 이제 흙보다는 돌이 있으면 배수도 잘 되고 사람들이 다닐 때 진창길이면 뭐 봄 여름 같은 데는 불편하잖아요. 이제 자갈을 까면 배수도 잘 되지만 밤에는 보안 기능도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보게 안 보게 이제 그런 요소 하나 하나가 허투루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목적을 겨냥해서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하나를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경궁 통명전에 있는 데는 저도 그걸 복원했으면 좋겠는데 뭐 복원을 안 하더라고 연못을. 그러니까 이제 배수 시설이 그게 이제 물이 흘러 나오기는 할 수 있지만 흘러 나오면 다른 데로 또 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배수 공사를 하려 그러면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그저 금성교도인가 이 금성교. 거기는 지금 물이 전혀 없죠. 물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장마 때도 아니고 평소에도 올라가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래서 제가 창경을 좋아하는 책에도 썼지만 창경궁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금총교라고 하는 게 기능적으로는 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속세의 사람이 일종의 침례교라든지 교회나 뭐 성당에 가면
손 씻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정화한다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넘어가면서 내가 이제 신성한 공간으로 간다. 그런 일종의 종교 문화적인 의미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소방수. 옛날에는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원래 건물 앞에다가 덤으라고 큰 동이가 있죠. 불나면 그거로 가지고 안 되니까, 그 금천에 있는 물을 이제 파다가 날라서 소방수로 쓰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기능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오늘날과 다른 맥락이니까. 그런 건데, 왜 그게 흐르냐 그러면, 그 춘당지가 있어요. 원래는 그게 이제 춘당지가 아닌데, 그 이몽룡하고 춘향이하고 헤어졌다가 이몽룡이 과거 시험 치러 올라가잖아요. 춘향전에 시험을 어디서 친 줄 아나요? 이렇게 물으면 뭐 어렵죠. 춘당대에서 시험을 쳐요. 춘당대에서. 그게 춘당지 옆에 있는 그 창덕궁 후원과 창경궁 사이에 있던 대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이제 춘당대 앞에서 군사훈련도 하고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험을 치는 곳인데, 그래서 시험 치는 걸 이제 시험을 춘당대시라고 그러는데, 이몽룡이 거기서 합격을 해요. 춘향전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걸 일제시대 이후에 복원하면서 그냥 그 연못을 그 앞에 춘당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춘당지라고, 그래서 연못이 두 개 있어서 소춘당지, 대춘당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춘당지는 물이 그 지하수인지 제가 수도시설인지 창경궁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 물어보지를 못하는데 주기적으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일정한 수위가 유지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수위를 넘으면 물막이가 되어 있어서 조금만 차면 물이 흘러나가요. 그 물이 이제 금천교를 통해서 쭉 이렇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아주 여름에 가뭄이 들지 않은 이상은 일정 정도 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변에 앉아 있으면 이 낙차 있는 데서 물이 똘똘똘 흘러가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창경궁에 가면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몇 곳 이렇게 책에다가 소개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도 그런 데 가시면 아주 한적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물길을 이렇게 옛날에 이 물길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유산곡수라고, 그죠? 왕이지가 난정에서 이렇게 물길을 해서 자기 앞에 이제 올 때까지 시를 지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 이제 집에도, 그죠? 집에도 이런 유산곡수시에 물 흐름을 하죠.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게 옛날에는 뭐 금평하고 대지가 되게 한 200평 넘는 거니까, 뭐 요즘처럼 30평 또는 아파트 공간이 아니라 200-300평 되는 그런 저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서 어떻게 밋밋하게 사는 거거든. 이왕 사는 거 어떻게 이제 조경을 꽃과 나무랑 돌이면 이제 가산이라고 그래서 야트막한 산도 하나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게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야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막 다 없애서 한눈에 들어오는 게 초점이, 이 당시에는 이제 꼬불꼬불하게나 눈에 한눈에 안 들어오고 변화를 주려고 그랬죠. 그죠? 그와 관련해서 그 이런 원야라는 책도, 이것도 그 안대혜 선생님이 이제 이 조경을 전문하는 다른 친구랑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이제 시중에는 구할 수는 없고 도서관에 가면,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그래서 제가 책을 구하려다가 없어가지고 안대혜 선생님한테 뺏었어요. 하나 남은 거 있으면 주라고. 그래서 하나 얻기는 했죠. 원본은 얻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작물지라는 책도 있어요. 작물지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말할 텐데 한정욱이라는 책의 종식부라고 하는 게 바로 꽃과 나무를 심는 것과 관련되는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뭐 오늘날 조경과 관련되는 것들의 문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꽤 있었다. 우리 또 뭐 광임의 경우에는 꽃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그죠? 양화록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꽃을 가꾸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이렇게
이 18세기 오게 되면 특징적인 게 하나가 이제 침이라고 하는 거. 이전에는 관심은 그거잖아요. 공자에서 쭉 내려오는 대표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고전을 배워서 그 소양을 바탕으로 한나라 때까지는 이제 청거를 통해서 공직에 나가는 것이고, 당, 송, 이후 조선시대 때는 과거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해서 자기가 고전, 유교 경전에 대해서 배웠던 그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공직에 나가서 자기 뜻을 펼쳐보는 게 인간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루틴한 삶이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는 건데, 과거 시험이 점점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응시하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과거 합격자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늘어나겠습니까? 우린 저 사법고시를 빼고 로스쿨로 바꾸는 것처럼, 사법고시 낭인 그러는 것처럼, 고시 낭인, 과거 낭인이 이제 많이, 과거제 낭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히 연령 제한이 없거든요. 과거제는. 지금은 이제 그래서 고시 낭인을 막자고 그래서 횟수 제한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가지 나이 제한도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도 있거든요. 그런 제한이. 근데 옛날에 과거제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작하니까 50대면 다른 능력을 가질 능력이 없잖아요. 오로지 그것밖에 안 하니까 할 줄 아는 글 읽거나 글 쓸 줄 아는 능력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쓸모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앎에 대한 추구라든지 관심에 대한 추구가 취미라는 영역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이런 세계들 있잖아요. 그죠? 조경이라든지 꽃 키우는 거라든지 자산어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전에는 경험이거나 삶의 지혜로서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지, 그것을 분류하고 기록해서 하나의 체계적인 지식으로 만들겠다라는 시도들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18세기가 되면 침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이제 생겨나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뭐 박물학적인 관심사라고 해서 한 사람이 뭐 한 50건, 100건 이런, 그러니까 정부 지원받지 않고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서 그런 거질들의 백과전설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전과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전 같으면 이제 요즘 같으면 이러죠. 너 공부 안 하고 뭐해? 그러다 대학 갈래? 이런 거지만 이 당시 이런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이럴 시간이 있으면 한자라도 가고 공부해. 그죠? 그럴 판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조경 세계에 대한 관심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분류하고 이런 것이 자기의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버리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니까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장르가, 알미라고 하는 장르가 송원시대까지의 지식이라는 것과 명정시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주로 유가의 경전에 관련되는 것이 지식의 어떤 큰 포션테이지거나 가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명정시대도 역시 그것도 중요한 지식이자 알미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취미라든지 박물학적인 관심도 지식으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도 각각의 여러 분야들로, 그죠? 여러 분야별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런 명정시대 이후에 취미라고 하는 체계가 생긴 거에 연장선상에 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명정시대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깊고, 왜냐면 그만큼 더 시간을 통해서 축적이 됐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은 이제 전통 학문에서 과거 현대 학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의학이거든. 의학. 몸을 치료하는 건데, 우리 이제 그 전통적인 황제 내경이라든지 이런 책을 가지고 이제 임상을 하고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키토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나나기라는 사람, 나나게 네덜란드 학문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부와 관련된 책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기가 막 그림에 쫙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해도 이미 이제 쇼킹한 상태였는데, 정확하게 네덜란드어를 모르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장기가 뭐 요밀조밀하게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일본에는 당시 이제 사형을 하게 되면, 또는 사람이 죽게 되면, 한 달에 제가 또 잠깐 정확하지는 않은데, 요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인가, 분기에 한 번인가 사람을 이렇게 해부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간파쿠라는 사람이 봤다가 그 책을 보고 쇼킹을 하다가 자기가 거기 초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기가 책에서 읽었던 거랑 실제 사람 몸뚱이가 진짜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 내경식 의학 지식을 폐기하고 이 책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전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래서 이제 해체 신서라고 하는, 해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말로 하면 해부예요, 해부. 해체라 그래서 좀 뭐, 그 차은 것 같지만, 해부 신서라고 하는 책을, 정부도 아니고 그냥 민간에서 한 서너 명이 일종의 동호예요, 동호.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중에 하나 한자가 좀 네덜란드를 조금 할 줄 아는 거고, 끝까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 왜냐면 이제 옛날에, 나가사키에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상주한 요즘 같으면 그래요. 여의도에, 여의도랑 영동포가 흐르는 교량 하나만 해놔놓고 너희들은 거기만 있어라. 바깥에는 활동하지 마라. 그냥 완전 통제한 거죠. 통제. 그래서 거기만 주고 이제 통제 관리하는, 거기에 있는 무역을 거래하면서 익힌 초급 네덜란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막 맞추고 상상하고, 그래서 이제 해체 신서를 하면서 일본의 지식이 이제 근대 학문 체계로 확 이렇게 뒤바뀌는 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의학 지식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황제 내경식의 이런 인간의 임상을 하는 거를 넘어서서 더 정교하고 더 체계적인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식 체계가 확 전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선하고 그 중국에서는 가장 쇼킹한 건 해체 신서, 해부에서 쇼킹 전환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뭔 줄 아세요? 천문학이. 천문학. 달려. 이게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런 학문에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느냐. 왜 이제 천문학이냐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태양력하고 태음력하고 같이 쓰잖아요. 그죠? 농사 지을 때는 태음력을 쓰고, 이제 24절기라고 하는 거는 태음력, 태양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쓰니까, 그, 세차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태음력이라고 하는 게, 세차라고 하는 게. 월차라든지 세차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세차가 발생했을 때는 적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보정해 주지 않으면, 한 달이 차이 나고, 막, 계절이 차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명나라 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제 그 세차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서양에 있어서 그레고리 역은 어느 정도 세차가 거의 극복된, 오늘날 달려가고 거의 비슷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천문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서양 선교사들의 그 천문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도 그게 흘러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농사와 관련되는 거죠. 산업하고 관련되는, 거기에서 거쳤어요. 거쳐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학문의 근대 학문과 전근대 학문의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일본은 이제 의학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그 물론 한편은, 한쪽에는 여전히 이제 요와 관련된 텍스트를 읽어야 된다고 했지만, 한편에는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서 그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게 되면서 학문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거고,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조선은 태음력 쪽에 갔다가, 역법을 바꾸는 쪽에 갔다가, 이제 결국은 반식민지, 식민지로 떨어지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야, 이 새로운 근대 학문이 뭐다, 라고 하는 그의 변화가 이제 일본보다 늦게 일어난 것이, 일본은 이제 자기식으로 근대화를 추구하고, 중국하고 우리는 자기식 근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식민지라든지 반식민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병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인간 삶에 있어서 과거제라든지 유교 경전의 지식 체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정 시대 때부터 생겨난 거죠. 이런 것은 또 역사를 이렇게 단절적으로만 볼 수 없는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발전되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인데요. 인, 차, 체, 의라고 하는 건데 창덕궁하고 경복궁이 있는데 유네스코에 지정된 게 왜 창덕궁이죠? 경복궁은 주례라고 하는 책에 의해서 종묘를 이렇게 오른쪽에 두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사직단을 왼쪽에 두고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조정을 앞에 두고 이제 뒤에 앞에 종묘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례에 나와 있어요. 공의에 그런 설계도에 따라서 베이징의 고궁 박물 고궁 자금성하고 비슷하게 종축선이라고 해요. 종축선 이렇게 세로선을 가지고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포개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있던 것도 작은 그런 것도 다 갈가내죠.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있는 걸 송현 열린광장이라고 할 때 왜 송현이라고 하는 게 소나무 언덕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문에 있는 세종로는 황토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지금은 평탄화 작업을 해서 평평한 것 같지만 옛날엔 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흥선대원궁이 있었던 거를 운현궁이라고 그랬잖아요. 운현, 구름 언덕. 다 옛날에는 시가지가 이렇게 얼마, 우리 저 강남에 도로는 일환하고 교습한다고 테헤란로를 만들기 위해서 있던 도로에 그대로 고속도로를, 아스팔트를 엎은 거거든요.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데 다 비 많이 오면은 침수를 하게 된 평탄화 작업을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있는 기성의 도로에다가 아스팔트만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럼 이제 이 경복궁은 그걸 하면서 평탄화 작업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창덕궁 가면 도로가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경복궁 가면 직선으로 쭉 이동하면 돼요. 앞으로. 근데 창덕궁은 들어가다가 바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쪽 꺾어야 돼. 그게 왜냐는 뭐라는 거죠? 제가 이 말 하려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눈치를 나 못 채서 누군가가 아 저거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해. 결국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지형을 무시하고 평탄하고 만든 것이 아니고 있는 지형적인 특징에 살리면서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창덕궁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조선의 수도의 궁궐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경복궁보다는 창덕궁이 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이제 등재된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 다음에 차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차경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100평이라든지 200평이라 그러면 땅이 넓은 거는 낫죠. 20, 30평보다는. 그러더라도 자기 정원에 모든 거를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할 때 내 소유의 땅에 모든 거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웃에 뭔가가 있으면 그거를 나랑 배치를 시키라는 거죠. 이웃에 대나무가 있는데 굳이 내가 대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차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 거를 빌려서 내 거, 그러니까 훔쳐온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인근에 있는 조형적인 요소를 내 것이냐, 그죠? 내 것이냐 빌려서 같이 생각하라는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웃집에 담장을 마주하고 맞대고 저 집에 막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나도 대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굳이 대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저 집에 이미 대나무가 있으면 우리 집에 대나무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그러면 대나무 대신에 다른 나무를 심으면 오히려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더 조경적인 요소를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라든지 원칙들을 이 사람들이 통찰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언어들이 이런 책들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없는 것이 되는 거고 또는
조경 그러면 그냥 일본에 가면 정원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얘들은 전쟁 나갔다가 돌아오면 뭐를 취해야 돼요? 절대 안식을 취해야 돼요. 절대 안식을. 그러니까 절대 안식을 취해야 되니까 10평 가지고 절대 안식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 다 100평 정도는 적은 거고 뭐 몇백평 차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완전히 자기 전쟁에서 살륜의 세계랑 다른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일본에 가면 조경이 또 발달되어 있고 또 중국에는 강남에 가면 강북이 아니라 강남에 가면 그런 조경이 발달되어 있죠. 이런 걸 또 우리도 또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요소들을 좀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 대도시라고 하는 게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촌이라고 하는 것도요 처음에는 집이 천평 단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 때 돼서 도시의 인간들이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토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강남도 전혀 아직은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잖아요. 요 안에서, 사대문 안에서 좀 어떻게 해결해보자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천평, 삼천평 되는 큰 것을 잘라자. 자르자. 자르자라는 상으로 자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택들이 뭐, 우리, 석파전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남아있지만 그런 거 아니면 사대문 안에 있던 천평이라든지 몇백평 규모의 그런 종양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모르면 왜 조선사가 그건가 뭐 서울에는 그런 조경이 발달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열내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늘 말하듯이 무식해서 탄이라고 지금이 없는 건 맞지만 이런 맥락에서 그것이 없어진 것이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기본이 석화전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시의 조감동에 10년대 그런 논의가 나와요. 1910년대. 그러니까 그 아주 옛날에 찍은 사진들 우리 근대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강화문 앞에 막 총아집이 이렇게 들어서 있고 도로 폭도 좁아요. 그러다가 이제 식민지를 제가 애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 달구지 끌고 가고 지게 지고 가고 사람이 걸어가는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변화시킬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발달돼야 돼요? 도로와 교통. 뭔가 일이 있으면 중앙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군인이 빨리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뭐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민 정치 중에서 가장 핵심이 도로망 확충이에요.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 치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서울로는 그런 기능이 도저히 부합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10년대부터 도시건설, 도시계획 이런 이야기 놓다가 이제 30년대에는 거의 확실하게 추진이 돼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 종묘랑 장경궁 사이에 율곡로가 잘렸다가 이제 2017년인가 거기 이제 이렇게 터널로 복원이 된 거죠. 그때까지 이제 순종이 아무 하는 일 없고 그냥 밥만 먹고 뭐 축내다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겠지만 그 도로만은 반대를 해요. 그게 이제 전철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전철이. 그래서 그건 방해하는 게 만료하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돼서 그게 이제 제동 라인이 뚫리면서 서울 시내 시가지 도로망이 이제 정비가 되고 이제 그런 와중에 뭐 일본 황태자가 온다 그래서 남대문에 오른쪽을 헐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남대문에 가시면 성곽이 성벽이 없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다 서대문 쪽으로 가면 다 잘려버렸잖아요. 그죠? 이쪽으로는 이제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조금 복원해놨지만 거기서 서대문과는 라인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황태자가 오는데 어느 밑으로 이렇게 갈 수 없다. 그런 논리를 내가지고 성곽을 헐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불가피한 거예요. 기능, 애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도로라든지 자동차 도로로 만들려고 하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날 유럽에 몇백 년 되어져 있는 시가지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방식으로 천천히 체계적으로, 그죠?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건 아쉬움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렇게 할 때 뭐, 조그만, 그죠? 도로만 훑을 정도로 뭐, 성곽을 이제 훼손을 한다든지 지금처럼 대규모가 아니라 그런 것도 가능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권이 없으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에 의해서, 이론들에 의해서, 조경 문화가 있었다. 조경 문화가 있었다. 라는 거. 이런 게 최근에 이제 연구가 점점 되고 있어요. 전국에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로이라는 책은 그림입니다. 회화입니다. 회화. 회화인데, 뭐 다른 걸 안 하더라도 예. 편이 뭐 1획에서 제일 마지막에 18편인 자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편이 이제 1획인데요. 1획이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 첫 획을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획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붓글씨 쓰거나 그림 그릴 때도 첫 획을 잘못하면 구겨버리잖아요. 가운데 가면 대충 뭐, 가운데 되면 막 우겨서라도 하거나, 이렇게라도 못 묵어도 고모하지 마. 첫 택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제가 고상한 앞에 마이크 대서는 말하고, 에이, 씨, 이렇게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1핵이 첫 번째 핵이라고 하는 분류상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뜻이 아니라, 첫 번째 핵은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핵이라고 하는 게 그림 전체에서 갖는 의미와 의의와 비중을 이렇게 이제 포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뭐 회화 이론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획기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읽더라도 석도의 화어록 중에서 일핵장은 읽으면 다른 해와와 관련된 이론에 없는 그런 특징적인 주장을 또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섭섭이라는 사람이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시화, 사화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구규라는 사람이 이제 사화인데요. 시화하고 사화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 할 때 시. 시에 대해서 일종의 비평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가 노래와 결부되어지면서 또 하나의 산문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사라고 그랬잖아요. 사. 그래서 이제 왕구규라는 사람은 시화가 아니라 사화라고 하는 책. 사화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사화라는 책을 쓸 때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그 이전에 경외지상 이런 말들 많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언유진이 의무진 등등 예술이 가지고 있는 표방해야 될 예술 창작의 태도, 예술이 표방해야 될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갖다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개념으로 압축했냐 그러면 경계라는 개념으로 압축한 것이 인간 사화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왕구규 입장에서 좋은 사와 나쁜 사 또는 좋은 예술과 나쁜 사를 가르는 기준이 어디 있다는 거죠? 그 작품을 읽으니까 경계가 드러나면 좋은 시가 되고 좋은 작품이 되고 경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에 대해서도 같이 안 합니다. 그거 같이 안 해요. 예, 예. 그거 다 노래로 네, 노래 말이죠. 노래 말. 이게 이제 이 챕터에 이 장에서 음악이 빠진 건 뭐냐? 빠진 게 뭐 장파가 음악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하면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음악 화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까지는 아마 손대기가 네, 물론 이제 약점이라고 부를 수 있죠. 예술의 미학사를 하면서 다양한 예술 장르를 다루면 좋겠는데 음악과 관련되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이 책의 이제 단점이다 라고는 말할 수 있죠.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미술가처럼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이 사람도 했을 텐데 그게 좀 약점이죠. 그죠? 그게 좀 약점이죠. 그래서 얘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도대체 경계가 나타나는, 드러나는 작품이 뭐냐? 879쪽과 880을 보면, 네. 봄, 여러분, 지금은 봄은 지났지만, 봄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봄에 가니까 언제 꽃이 피나, 막 언제 꽃이 피나, 이렇게 기다리는 심정, 애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나무 가지 끝에 움이 돌았어요. 그래서, 아, 저게 좀 있으면 피겠거니, 꽃으로 피겠거니,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냐는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홍행지두 춘이뇨 879쪽에 있는데 879쪽에 있는데 홍행지두 춘이뇨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붉은 그 살구나무가 꼬미 돌았을 때 분홍색이 모여 있잖아요. 이제 분홍색이 모여 있는 그걸 이제 뿍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뿍질보다는 분홍색에 가까운데 붉은 살구 나무 가지 끝에 봄 기운이 아우성치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팍 이렇게 피기 직전이잖아요. 피기 직전에 그게 막 안에서 꼬물꼬물꼬물거리면서 막 이 나오려고 꽃으로 이렇게 벌어지려고 여러분들 저 혹시 이 동백꽃도 피기 전에 가면은 꽃 봉오리가 단단해요. 돌 같아요. 그게 이렇게 응축되어 있을 때는. 근데 그게 꽃이 피려고 그러면 느슨해지면서 꽃잎이 한 장씩 보이게 되잖아요. 그때 단단해져가지고 아직 느슨해지기 전까지 그 안에 응축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 그걸 뇨라고 시끄럽다. 막 그 시장에 가면, 남대문에 가면 뭐 사요 사요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어디에요 막 물어보고 막 온갖 소리들이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뭔가 떠들썩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묘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살구 나무 가지 끝에 봄 뜻이 그죠? 그러니까 생명일 수도 있대. 춘이라고 하는 건 생명일 수도 있고 생명의 기운이 아우성치네. 그러니까 다른 글자를 넣을 수도 있지만 이 뇨자를 넣은 거로 인해서 이 지금 봄이 막 봄에 꽃이 막 피려고 하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표현해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계 전출 이런 게 사에 있어서 경계라고 하는 걸 완전히 표현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를 또 읽어 아니 사를 읽어드리면 운파 원래 화농영. 운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름이 쫙 끼어 있으면 뭐가 안 보이잖아요.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구름이 흩어지는 거예요. 구름이 깨지는 게 아니고. 구름이 이제 흩어지면 틈새 사이가 이제 하늘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밤에 뭐 있어요? 하늘에? 달. 달빛이 이제 이렇게 그 구름이 흩어진 사이로 이렇게 땅에 이렇게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지? 빛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예, 그림자가 생기는데, 거기서 뭐가 끼어들면, 얘가 가만히 있고 빛이 이런 것보다 이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뭐가 끼어들어야 되죠? 바람이. 바람이 이제 살랑살랑 하니까 그림자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걸 노. 농, 장난치다. 이제 한문으로 희롱하다 뜻인데, 희롱은 너무한 것 같고, 장난치다. 뭐, 이런 뜻으로 농치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가 구름이 흩어지고 물러나고 달빛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금음달이나 초성달이 아니고 뭐 보름달에 가까운 걸만, 보름달에 가까운 걸 말하겠죠. 보름달 가까운데 이제 달빛이 세상에 쫙 내리쬐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람도 아주 태풍 같은 바람이 아니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니까 꽃이라든지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꽃이 그림자를, 그림자와 장난치네. 그림자와 장난치네. 이렇게 표현하네. 그래서 요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글자만이 아니지만 요런 일곱 글자가 모여 있는데 일곱 글자가 사항이잖아요. 어떤 사항이잖아요. 지금 달밤이 떠 있는 달밤의 사항이든 또는 봄에 꽃이 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요라고 하는 글자, 한 글자. 그 다음에 농이라는 글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광경이 여러분한테 확 이렇게 눈앞에 확 그려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속으로 이렇게 풍덩 이렇게 초대받아서 막 겨울이거나 내가 여름이거나 뭐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를 보는 순간 그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밤에 끄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밤 상황으로 들어가고 내 눈앞에 확 펼쳐지면서 내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누가 밥 먹으러 와 이렇게 소음 쳐도 못 듣고 있다가 그죠? 나중에 깨면 뭐 했어 그러면 왜 불러도 대답 안 해 그러면 뭐 이렇게 멍해지는 거 있잖아. 멍해지는 거. 그런 상황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죠? 두 글자로? 경계. 그런 게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으면 안 좋은 작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그런 게 경계라고 하는 것을 왕국유가 인간사화라는 책에서, 인간사화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밝혔다라는 거죠. 예? 사진에 딱 치면 돼요. 아니, 사전에 나오는 네. 들어간 단어가 우리가 쓰는 이거는 이제 개념은 잘 없고요. 동사이기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의제라는 사람의 또 예계라는 책도 있고요. 이 이제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모아난 책입니다. 넘어가고 한정욱이라는 책 앞에서 아까 그 개성이라는 사람의 원야 할 때 이제 종식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한정이라는 개념 자체만 봐도 뭐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떤 거냐면 어디 간 한자가 한이라고 하는 게 개념을 빌어 쓴다면 우리도 인생에서 이제 한정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예요. 한정이 가장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여유롭다, 한가하다, 느긋하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할 때 늘 뭐 직업을 다니고 뭔가 일에 쫓겨 살다가 그런 시간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났을 때, 또 여성분이면 막 대학교까지 애 뒷바라지 하다가 애 다 키우고 이제 니는 니 알아서 살아, 난 내 살 길 살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느낌 그잖아요. 매일 아침에 막 깨우고 도시락 싸주고 막 체크하고 너 뭐 할 거야 막 이거지 하나하나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게 없어졌을 때 느긋한 느낌 있잖아요. 좀 늦게 일어나도 되고 뭐 밥을 꼭 정해진 시간에 안 먹어도 되고 그럴 때 한정, 그런 여유롭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막는다 뜻도 있어요. 막는다 뭐냐면 나를 지키려고 그러면 그런 게 세사가 내가 느긋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늘 너희들도 직업이나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냐면 친구들이 직장 다니는 놈한테는 부탁을 안 해. 바쁘다고 다 생각해서
다운 다닌다 그러면 야 너 시간 많잖아. 그런다고 그래서 너희들도 직장인이라고 생각해라. 뭐라 말하면 아 내 뭐 리포트 준비해야 돼. 내 뭐 해야 돼. 이래서 네 스스로 뭔가 내 이게 직업이라는 생각을 해야 너를 여기저기서 이래라 저래라 요거 해라 저게 하는 너를 막아주지. 그러지 않고 거기에 다 쫓겨 살다 보면 너가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자, 키우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이제 손주 봐주는 거잖아요. 뭐 그게 봐주고 안 봐주고 나쁘다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봐주는 순간 자기 노년의 여유로움은 몇 년 뒤 연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싸움 붙이자는 뜻이 아니고, 싸움 붙이자는 뜻이 아니고, 그럼 봐주더라도, 내가 일하는 것에 쫓기듯이 봐줄 수는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럼 일주일에 며칠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되는 거, 그게 한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만 내가 다 수용을 해버리면 내랑 똑같아지는 거, 이전과 똑같아지는 거잖아. 이제 내 직장 다니는 거랑 애 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몇 년 뒤까지 내가 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면 내가 그런 여유가 여유라고 하는 게 그냥 뭐가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여유가 있는 거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또 끌려가는 거야. 상해. 그렇지. 아까 대학원생이 맨날 야 너 대학원생이 뭔 그리 일이 있어. 너 오늘 상가집 있는데 너가 제일 먼저 가서 좀 뭐 해. 그러면 이제 걔는 1년 내내 그 패밀 친구들 사이에서 맨날 온갖 살림을 다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면, 여유라고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어졌다는 수동적인 의미도 있지만, 나를 여러 가지 요구에서부터 이렇게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막을 줄 알 때, 좀 지킬 줄 알 때, 그때 그게 한정이라는 거지. 그런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키려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지키기만 하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우기라고 하는 거는 조경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해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뭔가를 한다는 게 한정 우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인해서 주어져 있는 여유와 나에 대한 요구를 막아내면서 내가 지키는 그런 나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내가 소극적으로 흘러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했던 취미들을 하나하나씩 가꾸어 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느낌을 쭉 쓴 게 한정 우기다라는 책인데 저 책도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책 이름은 한정우기가 아니라 뭐 100가지 정원인가 쾌락인가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냥 한정우기라고 치면 돼요. 검색할 때는 한정우기라고 치면 그 번역이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번역이 아니고 두 부 정도가는 빠져 있어요. 그래도 한정우기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는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잘 안 했는데 좀 이제 인문학 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넓어져서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박물학적이거나 취미와 관련되는 것들의 연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동양의 에피크로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런가요? 네. 예, 쾌락의 정원. 쾌락의 정원으로 번역했네. 네, 들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적절한 조언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을 좀 꼬시려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네, 많아요. 5만 가지를. 그러니까 박물학적이라는 거. 관심이 뭐 꽃이면 꽃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런 데까지도 관심은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서호에 가면 배를 타요. 황주의 서호에 가면 배를 타는데 배를 타는데 배에 보면 이렇게 창살 모양이 달라요. 근데 그 창살을 이 사람은 그 사진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그 그림이 다르잖아. 요런 뭐 X자로 된 거로 보거나 요렇게 된 거로 보거나 세모로 보는 거에 따라서 보는 전경이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배에 그런
프레임들을 또 다 모아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만큼 디테일한 데 관심을 가져서 그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연하 벽돌이 있잖아요. 그죠? 벽돌 모양도 이렇게 다 기면상도 있고 길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런 것까지 이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흘러보내지 않고 그런 게 이제 꽂히는 거예요. 아, 저게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치? 그런 그 궁금함을 개인적인 자기 주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 거예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하는 관심들이 이제 이런 책에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송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유교 경전에 대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알미고 필수적이고 꼭 갖춰야 될 거고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거 이제 압도적인 것이고 또는 이제 문학, 시집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였다면 명정시대 오면은 그거 플러스 이런 취미들 일상에 부딪히는 다양한 일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작업을 이제 분류를 하고 지식의 체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생겨났다. 우리나라, 우리 지금한테 우리한테 많은 풍부함을 주는 거죠. 그죠? 일종의 이것도 복습인데요. 뭐, 양강의 특징, 씩씩한 측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측면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것과 찬 것을 한쪽만 강조하는 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마하 이런 거죠. 그림을 전체 다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일부를 그리려고 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시아 미술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이라는 거죠. 중요한 이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지. 그림 같으면 화면을 빼곡하게 그리거나 또는 묘사를 촘촘하게 하는 것이 좋은 시라든지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빼놓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상외지상, 이런 어떤 이론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로 할 수 없는데, 이제 압축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언어의 조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느껴지도록 말하는 거, 그죠? 이런 거. 미주알, 고주알 쓰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솝 우화를 보면, 거짓말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솝 우화를 읽고 나면,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압도적으로 어떤 문학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읽고 나면, 보고 나면, 듣고 나면 아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중요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화 예술이 이제 창작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화라고 하는 게 이제 명청, 송, 원명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개성이 있는 거죠. 남이 행글을 그대로 덮어 쓰거나 전고를 많이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개성적인 글을 쓰라. 개성적인 글을 쓰라. 그 다음에 이제 혈서. 이게 이제 진실하는 거죠. 그죠. 피로 쓴 작품들. 그러니까, 누가 했던 거를 뺏겨 쓰거나 자기 지식을 자랑하듯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상, 사람의 감정, 진솔한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왕국유의 말로 하면 경계가 드러나겠죠, 그죠? 경계가 확 드러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가 저, 양희연의 여성시대 이런 거를 보면, 모든 글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덮고 있는데 눈물이 나거나, 그죠? 어떨 때는 덮고 있다 보면 괜히 그냥 웃거나 그러는 게 그 뭐 한 2, 3, 4분 낭독하는 그 시간에 앞에 거나 에이 뭐 저렇게 사인이 저래 제가 엊그제 뭐 은행에 가니까 여성시대 그 비매품 책자까지 있대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제도 몇 개 읽었는데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생활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충분히 감정이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도 해상이 되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나로 하고 하여금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뚱하니 있다가 웃게 만들거나 울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유화와 개성이 있고 진실함을 담아내는 작품일 때 이제 그러하다라는 거죠. 개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피로 쓴 문장.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면 그 이전의 이론은 흉중성중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예술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뭐죠? 흉중성중이? 가슴속에. 아, 그건 이제 사전적인 뜻이고. 이미. 어. 저걸 강조하는 건 예술적인 형상화예요. 우리가 뭐 앞에 있는 전경을 보면 그대로 그리거나 하나하나를 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프레임 속으로 이렇게 예술이라는 프레임 속으로 바꾸는 게 흉중성죽이에요. 흉중성죽. 그런데 이제 정판교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 너무 흉중성죽에 압도당해버리면 또 창작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 그걸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고 또 산은 산이 물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게 처음에는 뒤집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가 그런 이야기를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흉중성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너무나 이게 지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적인 창작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 이게 내가 작화를 하기 전에 뭐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르기 전에 형상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필요적인 전제처럼 깔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너무 또 주눅이 들거나 압도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판교라는 사람이 이제 정섭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이 멍청하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난더후투라는 말을 써라서 하는데 글씨도 쓰고 산문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고를 뒤집어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술병 이름이 난더후두예요. 술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이게 흉중성적이라는 말을 또 뒤집은 거예요. 이제 흉중성적이라는 말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라. 오히려 흉중무중이에요. 성적이 없어야 내가 성적이 있으면 꼭 이렇게 그려야 된다. 꼭 이렇게 노래를 부르셔야 된다. 꼭 시를 이렇게 써야 된다. 그게 갇힌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려낼 때. 그래서 이제 그 장판은 이 두 개가 종합하는 게 필요하다. 처음에는 흉중성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걸 너무 교범처럼 그게 털처럼 갖춰지면 개성이 또 사라지니까 오히려 그걸 깰 필요가 있다. 그걸 깰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변증법적으로 해야 되지 어느 건 하나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은 뭐밖에 모른다고요? 흉중성적밖에 몰라. 흉중성적밖에 몰라가지고 어디 나가서 자꾸 막 흉중성적 흉중성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아니라 흉유성적도 있다. 흉유성적도 있다. 오늘 오신 분은 어디 가서 이제 흉중성적이 최고야 라고만 말하는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 정판교라는 그 사람이 산문도 번역이 됐어요. 이름은 이제 정섭이고 정판교라는 분인데 요새 이제 그 이제 교육부에서 산하 기관에 한국 학술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 학술 재단. 거기에서 그 동서양 명저 번역이라는 과제를 지원해 주거든요. 이제 뭐 서양어로 된 걸 한국어로 바꾸고 한문으로 된 걸 그 한국으로 바꾸는 작업인데 그런 시리즈에서 많이 이전에 정판교 정섭이 유명했지만 정섭이라는 책이 번역이 안 되니까 또 일반인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정섭이라는 사람, 정판교라는 사람의 산문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또 이렇게 비틀어 쓰거나 이런 사유를 이제 이면 사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뒷면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특혜가 또 있습니다. 뭐 서양에도 이제 그 미학하고 예술을 구분할 때는
미학에 있어서는 추를 다루지는 않지만 예술에서는 추를 다룰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처음에 잘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장자인데요. 장자에는 의인법을 많이 써요. 의인법을. 실제로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래서 지리소라는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사지란 뜻이에요. 사지, 사지. 우리가 사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죠? 사지가 떨어져 있어. 사지가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빼곡하지가 않고 더문더문 성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글을 썼어요. 장자는 지휘소를 알았기 때문에 관절염을 알았을 거다.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 관절염을 알면 저게 내 몸인가? 손가락이 내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아파요, 열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리소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고, 사지가 촘촘하지 않고 사지가 성기기 있다. 그러면은 뭐, 죽어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의인화를 해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장자도 관절염을 알아가지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저번에 말한 인문예술연구소 칼럼에 제가 저걸 써놨어요. 장자는 관절염 환자였다. 저도 장단만큼은 엉뚱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봉도 다 그리려고 안 되고 부분만 그리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떤 일화를 들냐 그러면 딱 전쟁이 났네요. 옛날에 전쟁이 나면 남자들을 상대로 뭐 해요? 징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어디로 나와, 서울역으로 나와, 뭐 용산역으로 뭘 몇 시에 나와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가족들이 작별하고 막 기차 떠나면 그잖아요.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인데 남자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장면들에 이렇게 여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다. 곱추. 이 사람은 징집을 안 당해. 근데 장인이라 그래서 달마다 정부에서 식량도 주고 월급도 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장자가 써요. 누가 회피하냐? 사람들이 전쟁 요소를 빼면 뭐 건장한 사람이 회피할지 모른다고 하면 전쟁 나니까 전부 다 쟤 지금 가면 죽을지 살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덕충이라고 말해요. 누가 도대체 덕이 완전한 거냐, 충만 된 거냐. 예전 사람들은 유가적인 견해에 따르면 몸이 그 온전한 사람이 덕도 온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장자는 그걸 뒤집어서 도대체 누가 덕이 온전한 거고 충만 된 거냐. 오히려 몸이 좀 불편하게, 요즘 같으면 이제 장애인이죠. 제가 이제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썼지만 장애인이 오히려 더 온전한 몸의 덕이 온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걸 뒤집어서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한 것도 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들을 장자의 쓰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바뀌어서 아름다운 걸로 될 수 있다 이런 사유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는 게 또 미학이라든지 예술의 역사에서도 저런 것들에 대한 탐구도 있었다. 서양에는 한참 뒤에 나타나요. 이거에 대해서, 추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제일 처음에는 원시시대에서 그 선진까지는 조정미학, 미학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했던 게 모든 것이 어디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조정에 모여 있었던 거잖아요. 조정에, 센터에 모여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당송 한나라 이후 때부터는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를 주도하는 이제 세력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명청 시대가 되면 민간 분야, 그죠? 민간 분야라든지 이제 시민이 아름다움이라든지 예술을 이제 주도하는 큰 흐름이 거시적인 시대 흐름으로 보면 조정에서 사인으로, 사인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시민으로 이렇게 시프트
교체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사에 그러면은 이러한 미학사 전체 흐름에서 계층으로 보면 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의 특징들을 본다면 문자라든지 사상에 대해서 학습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하고 교육시키는 데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어떤 의식으로 보면 대립보다는 화적인 요소, 무조건 모아놓는 것보다는 소통하는 것, 투쟁보다는 안정된 걸 주도하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심보다는 하나의 통일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들을 사는 보였다. 미학의 줄기는 보면, 계략적으로 말하면, 중국 미학은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조정, 사인, 민간, 시민으로 가지만 그 중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제 사인이었다. 사인은 중국을 큰 대일통으로 묶는 정합적인 역량이자 미학을 대일통으로 묶는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 미학사의 흐름을 이태쿠라는 사람이, 이제 미학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 장파만큼이나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 이태쿠인데요. 이 사람은 크게 네 갈래로 봐요. 유교, 불교, 도가, 플러스 구런. 우리 구런 살펴봤죠. 그죠? 이런 네 가지가, 중국 미학의 큰 갈래, 큰 물줄기라고 말하는 반면에, 성보강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보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요 네 개의 플러스 이지와 명청 시대, 우리 동심, 이런 거, 지정, 이런 거 기억나죠? 그죠? 그런 거를 주장했던 그 명청 시대, 요거 네 개만이 아니라 요 네 개에다가 이지와 명청 사조를 합쳐서 다섯 개를 봐야 된다. 요렇게. 이러니까 이제 큰 줄기, 이게 사람 중심으로 본 것도 앞에 말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흐름 중심으로 보면 이태쿠는 유불도구런이라고 말했고, 성봉왕이라는 사람은 유불도구런 이지와 명청사조 이렇게 다섯 가지 갈래로 봐야 된다는 거. 범주 체계로 보면 선지 시대는 심리 중에서 구조 측면에 초점을 뒀다면, 6조 이후에는 유형에 대해서 뭐 품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격 이런 거. 송나라 이후에는 심리 이상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는 거. 먼저 구조로 보면 공자에 의해서는 문질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대상에 있어서는 3분법으로 나누는,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유형으로 보면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신, 일, 묘, 다 기억나,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는 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4분법으로 할 때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4분법을 넘어서 뭐 8분법, 12분법, 24분법, 대표적인 게 이제 사공도의 24분법. 네. 그다음에 유형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말한 이런 거는 했죠. 이제 방금. 심리 창조의 동력, 감상 본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미학사를 설명할 때 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빼낼 수 없는 게 기운 생동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음양 상성, 허실 상생, 화라는 것, 또는 의경, 다른 말로 하면 경계, 이런 다섯 가지 요소는 미학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론적인 중거점들이다. 이런 다섯 가지. 중요하니까 함도 하면, 기운 생동, 음양 상성, 허실 상생, 화, 의경 또는 경계. 이렇게, 중국 미학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런 다섯 가지 키워드 정도는 꼭, 그죠?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제가 끝내야 됩니까? 박수를 먼저 받아가지고. 이게 뭐 한 장르만 해도 기나긴 역사인데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포괄해서 원시 시대에서 명청 시대까지 다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또 자세히 살펴보려면 시간이라는 압박도 있고. 요점을 중심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하여튼 정리하는, 함께 이야기하는, 또 웃고 웃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